의원 여러분, 지금 법사위가 개의돼서 요것까지는 12건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저 아니 그래도 법사위도 대한민국 국회 아닙니까? 가서 기다리세요. 가서 기다리세요. 알았으니까 기다리시다. 기다리시다고. 아이 참 기다렸어. 됐어요. 자, 오늘 선거법도 처리를 해야 되고 12건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예. 자, 어서 기다리세요. 저 생각이 있으니까 기다리시라고. 원식 대표, 요것이라니. 요것이라니. 들어가. 요것이라고 했잖아. 나는 전 당대표다. 의장님, 시작해도 됩니까? 아, 예. 시작하십시오. 전남 목포 출신 민주평화당 박지원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킨 대통령은 DJ 노무현 문재인, 기회를 위기로 망친 대통령은 MB 박근혜입니다. 하세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면 무엇보다도 한미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우리는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해야 합니다. 작년 12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군사의 훈련 연기 요청 회견을 했습니다. 김여정, 김영남도 오고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인 김영철, 최희도 왔습니다. 500여 명의 북한 대표단과 응원단이 왔습니다. 미국과 사전 조율이 없었다면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총리. 총리, 예.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에 미국과 우리 한국 간의 사전 양해와 합의가 많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늘 상황 변화마다 사전에도 설명을 드리고 미국 측의 의견을 여쭈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께서 남북 대화를 지지한다, 문재인 대통령을 100% 지지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도 바로 그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미동맹, 한미신뢰, 한미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미국이 북한과 대화의 물꼬를 트도록 트럼프 대통령의 체면을 살려주면서 우리 민족이 살 길인 평화의 길로 가야 합니다. 그렇죠? 예, 제가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운명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저는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방카 보좌관을 뵈었을 때나 또 트럼프 대통령 본인 앞에서도 이번에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남북대화가 이만큼이라도 이루어진 것, 또 평창올림픽이 평화리에 열릴 수 있게 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덕분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것도 의원님 짐작하시는 그런 배경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부 장관.
김영철 대표단장 일행이 예. 워크힐에서 우리 정부 고위 인사들과 다섯 끼 식사를 하면서 오랜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예. 우리 정부는 김영철과 북핵과 관련해서 무슨 얘기를 나누었습니까? 예, 그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우리가 북한과 또 미국과 계속해서 협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말씀드리기 좀 어렵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미 이제 저희가 시작된 남북관계 개선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남북관계만으로 나갈 수가 없다, 한계가 있다. 반드시 북미 대화가 시작되고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어떤 진전이 있어야 된다라는 점을 북측에다가 분명하게 저희가 강조를 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영철의 북미 대화 용의 발언은 어떠한 맥락에서 나온 것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우리가 남북관계 개선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도 북미 관계의 어떤 대화 또 관계의 진전이 필요하다라는 저희 측의 그런 강조에 대해서 북한도 미국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 문이 열려 있다 하는 그런 식의 대응을 보였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다시 물은 거예요. 장관, 문재인 대통령과 김영철 사이에 무슨 얘기를 나누었는지 우리 국민이 모두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걸 소상히 밝힐 용이 없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우리가 북한과도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해서 많은 현안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논의하고 있고 또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가 진입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 하는 말씀. 아직은 소상히 밝히기는 이르다 이런 예, 내용이죠. 예, 저희가 밝힐 수 있는 단계가 되게 되면 분명하게 또 저희가 투명하게 국민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교 차관. 제 경험에 의하면은 이러한 대화 내용을 미국 정부에서 소상히 설명해 주기를 요구했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영철과 우리 정부와 북한 대표 간에 나눈 대화를 미국에 어느 정도 설명해 줬습니까? 해 줬습니까? 안 해 줬습니까? 이방카 보좌관이 방한하였을 때 우리 측과 그런 충분한 협의가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정리 부탁드립니다. 저는요, 최근 대북 특사 파견 남북 정상회담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만은 이보다 먼저 대미 특사 한미 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철저한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해야 성사되고 성공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김여정 부부장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받았을 때 첫 반응이 북미 대화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한 것이 바로 그런 뜻과 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영남, 김여정, 김영철과 나눈 대화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이번에 확인한 김정은 위원장의 의사를 트럼프 대통령의 귀에 직접 들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 대미 특사 파견 어떤 분이 가야 되며 대통령께 한미 정상회담을 하실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는 있습니까? 네, 대통령께 박 의원님 말씀을 꼭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사로서 어떤 분이 적절할지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네. 그러니까 총리께서는 선 대미 특사 한미 정상회담 후 대북 특사 남북 정상회담에 동의한다 이 말씀이죠? 네, 동의합니다. 2000년 김대중 대통령님에 의한
남북정상회담도 사실은 미국의 동의가 선행됐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대미 특사로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분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미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대미 특사를 보낸다고 하면은 미국도 잘 알지만은 특히 북한의 셈법을 소상히 알 수 있는 사람이 가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설명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가시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총리께서 동의하셨죠? 네, 그 의원님의 뜻을 대통령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 다음 재선을 위해서는 사업가적 손익 개념으로 접근하는 그 성격으로 봐서 오히려 클린턴 오바마 정부보다도 북한 핵 문제를 그런 기질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트럼프 대통령께서 대단히 실용적이라고 할까요? 현실적인 그런 감각과 전략을 가지신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월 18일까지 즉 평창 패럴림픽 이때가 평화 기간입니다. 이때까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상회담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 견해는? 네, 저희들에게 이른바 평화의 골든타임이 길게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북한이 열병식을 축소했죠. 네. 행동도 행동으로 한미 양국도 성의를 보여줄 때가 됐습니다.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서 성의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체면을 중시하는 김정은에게 어떤 길을 터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 견해는? 예, 북한의 핵무장화와 한미군사훈련을 등가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일시 연기되어 있는 한미군사훈련에 대해서는 한미 간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왈가왈부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계십시오. 제가 볼 때요, 역대 보수 정권에서 오히려 진보 정권보다도 훨씬 남북관계 개선에 공헌을 했습니다. 제가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특사를 할 때 북한 측 인사들은 박정희의 7.4 공동성명, 노태우의 남북기본합의서를 교과서처럼 얘기하면서 높게 평가를 해서 우리는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정상회담을 성공시켰습니다. 박근혜는 야당 의원으로 평양 방문한 것 아시죠? 네. MB도 정상회담을 추진했습니다. 네.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알겠습니다. 지금 국회가 의장이 조용히 하지 않으면 하도 엄중해가지고 국회가 엉망입니다. 박근혜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서 선핵폐기의 조건의 빗장을 풀어버렸습니다. 아시죠? 네. 총리는 이러한 보수 정권의 훌륭한 대북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닌 게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의 7.4 남북 공동성명 그리고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을 포함하는 6.23 선언 그리고 그것을 실행해서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을 이루었던 분이 노태우 대통령이고 기본합의서를 만들었는데 참 빛나는 업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후신이 되어 있는 정당들이 그런 정신을 좀 일깨우신다는 표현 취소합니다. 그걸 저 상기하시고요. 우리도 그러한 그 과거의 축적이랄까 하는 것을 충분히 살려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당, 바미당
그분들이 집권할 때 김영철과 회담을 했습니다. 네. 3년 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는 이분들이 인공기 옆에서 우리는 하나다 라고 북한 선수를 응원했습니다. 네. 황병서 대남 강경파 최룡해 김양건 이런 분들하고 악수하려고 뛰어다녔습니다. 김영철과 군사회담도 한 거 아시죠? 네. 왜 그때는 공항에 드러눕지 않고 이번에는 고속도로에 드러눕습니까? 왜 그때는 김영철을 체포 사살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옳았고 지금은 틀렸습니까? 야당은 전쟁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평화를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전쟁을 원치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하는 일이 뭡니까? 지금은요, 남북정상회담이 북미 대화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아무도 전쟁을 원하지 않고 평화를 원합니다. 우리는 중대한 전환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데 우리 모두가 주역이 될 시대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말 틀린 거 있어요? 네, 동의합니다. 동의하죠? 네. 저는 틀린 말 안 해요.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하고는 조금 다른데 질문할게요. 네. 군산과 전북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현대조선 군산, GM 군산. 왜 하필 군산과 전북만 다 공장을 폐쇄합니까? 근데 군산만 오는 게 아니라 군산도 오르고 그게도 오르고 다 오르죠. 왜 그러십니까? 이 정부도 책임이 있습니다. 예,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제가 그때마다 군산을 직접 가서 협력업체나 노조 그리고 경제 지도자들 모두 배웠습니다만은 저희들의 지혜가 충분치 않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군산 GM 사태에 대해서 정부가 2대 주주기 때문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경제부총리와 모 의원이 만났습니다. 요즘 그렇지도 않아요. 조선 수주가 들어오니까 현대조선 군산을 살리는 대신에 GM 군산을 폐쇄하자 이렇게 합의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럴 리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럴 리 없죠? 네. 전북 군산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네,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평화는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한미 동맹과 한미 신뢰만이 가능하고 먼저 대미 특사 한미 정상회담을 해야만이 대북 특사도 갈 수 있고 남북 정상회담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평양보다 워싱턴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박지원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수석 부대표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법사위에 의해서 지연되었던 안건들이 처리가 되어서 본회의에 당도해 있습니다만은 현재 의결 정족수가 되지 않아서 의사 정족수는 되는데 의결 정족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리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의결 정족수를 채워주셔서 이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